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쇼크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아마존은 두 자릿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애플 실적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S&P500과 나스닥은 종가 기준 올해 들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부터 체크해보면 2%대 하락세 면치 못했고요. 나스닥이 4%대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이 실적 쇼크 여파로 보여지고 S&P500도 3.63%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애플부터 체크를 해보면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죠. 3.66%대 하락이 나왔는데 기록적인 분기 그리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2분기에 40억에서 80억 달러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대 급락, 알파벳 A도 3%대로 투심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14%나 급락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배경에는 이 창고 운영과 패키지 배송에 드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운 전망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월가 예상치와 비슷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31%나 낮게 나타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10%가량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두 자릿대 급락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0.77% 밀렸고 엔비디아 6%대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는 11%나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WTI는 반면에 1.17%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쳤고요. 골드는 0.3%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는데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한 달간 7.8%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모빌과 쉐브론 체크를 해볼 텐데요. 유가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실적 여파로 인해서 2.24%, 3.16% 각각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또 로빈후드 마켓은 2.82%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저조했고 활성 사용자 감소가 확인이 되면서 이 여파를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중국 인터넷 섹터 볼 텐데요. 중국 당국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6%대 급등 나왔고요. 핀듀오듀오는 13%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고 바이두가 3%대 오름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하나하나 체크해보시죠. 네, 먼저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 배경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있었죠.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 Street closes sharply lower on Amazon slump, inflation worries. 아마존과 애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금요일장 아마존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 그리고 수요 둔화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물가와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아마존이 열악한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1분기 미국의 디젤 연료 가격은 43%나 치솟으면서 연료값이 아마존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비효율성도 아마존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마존은 팬데믹 초기에 물류센터와 배송 인프라를 크게 늘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런 증설이 과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분기에 최대 80억 달러에 이르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가운데 월가의 전문가의 대부분은 이 성장 역풍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빅테크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리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신승용 대표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도체주에 또 한 번 얼어붙을 만한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Intel CEO now expects chip shortage to last into 2024. Pat Gelsinger 인텔 CEO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2024년까지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29일 CNBC에 따르면 겔싱어 CEO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현재 장비에 타격을 입었으며 또 일부 공장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발언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면 이렇게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나 살펴볼 부분을 보면요. Just because the shortages have now hit equipment and some of those factory ramps will be more challenged 라고 강조가 된 겁니다. 겔싱어는 이러한 부족 사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겔싱어 CEO의 발언은 인텔이 열가의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인텔의 1분기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이로 인해 인텔의 주가는 이날 7% 가까운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살아났던 반도체주의 투심이 다시금 악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반도체주의 투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오늘장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말 동안 나온 소식인데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유명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arren Buffett says Berkshire owns 9.5% of Activision Blizzard shares in merger arbitrage bet. 네, 버핏 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 성사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CNBC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이날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MS의 액티비전 인수가 성사될 것으로 베팅한다고 밝히면서 차익 거래를 위해 이 회사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MS가 액티비전 인수를 발표한 후에도 주가가 MS의 제안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그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조된 부분은 If the deal goes through, we make some money, and if the deal doesn't go through, who knows what happens? 라고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인수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돈을 좀 벌 것이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강조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One thing we do know is that Microsoft has the money라고 강조가 되면서 이 버핏 회장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MS가 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29일 액티비전 주가는 주당 $95의 인수 제한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과연 이 관련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만나봤습니다.